그다음에 또 문제 6번이 이것도 기억나시죠? 이거 예. 네, 뭐 이때 요 수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? 자,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보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고정단이고, 예.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정말로 어렵게 한다면 뭐다? 이 15를 갖다 여기에다가 두면 뭐다? 그런 이제 난이도 상입니다. 상. 상. 아, 물론 이것도 상에 해당되는데, 이 15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는 뭐다? 뭐, 문제 난이도는 사실상 뭐다? 천장지차. 엄청난 차이가 나죠. 그래서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B쯤에다가 수평력을 갖다 준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때,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캔틸레버의 뭐다 변형도 모습이 되겠죠. 이때 현재 BC 구간에는 뭐다 어떤 연지 하중이 없기 때문에 휘 모멘트가 0입니다. 휘 모멘트가 0이라는 것은 뭐다 변형도 자체가 M이 0이기 때문에 곡률 반등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직선을 유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던지는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들에게 레벨이 높아질수록 뭐다 진짜 피와 살 같은 말들입니다. 아시죠? 그래서 AB 기둥에는 뭐다 이때 모멘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곡선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 변형들을 그린다면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집니다. 심하게 그리면 뭐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다? 예, 곡선 부분. 이 부분은 곡선 부분이고 요 부분은 뭐다? 예, 직선 부분이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 이유는 좀 전에 했죠. BC에는 휘 모멘트가 없기 때문이고 AB에는 휘 모멘트가 작용하기 때문이다. 네. 간단하게. 자, 그러면, 요,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, 네. 물론, 요 문제에서 뭐다 이때, 요 델타, CV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었죠. 예. 수익 체점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했고. 자, 그러면 이때, 요 각도에, 요 각도, 이 각도 우리가 이제 세타, B가 됩니다. 세타 B. 자, 그래서 이때 델타 CV는 있죠. CV는. 그래서, 요게 이제 이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아주 미수한 각입니다. 미수한 각이기 때문에 호더법에 성립합니다. 세타 B 곱하기 뭐다. 네, 뭐, 요, 이제, 네밍구간 길이를 그냥 LA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. 그래서 이제 세타 B를 구하고 A는 뭐다. 이것이 뭐다. 4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죠. 그렇죠. 예, 그러면 관건은 뭐다. 세타 B가 얼마냐. 이런 이야기죠. 세타 B는 어떻게 하느냐. 이때 자, 보시죠. 자. 근데 여기 있죠. 이 변형도에서 요 B점이죠. 여기 B점. B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. 예, 힘이 들어왔으니까. 그래서 여기에다가 접촉을 이렇게 갔죠. 걷고. 그 다음에 원래 AB 축이 있죠. AB 축. 이 축입니다. 요게 뭐다? 역시 세타 B가 되는 거죠. 세타 B. 자,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뭐다? 이거 이렇게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해서 보면은 뭐다? 그냥 뭐, 캔틸레버 자유단에 집중하중 P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때, 이럴 때 세타비는 뭐다? 일반식이죠. 일반식, 암디헤라가 있죠, 이때. 예, 3 이하의, 3 이하의, P의 L3승입니다. 뭐, 요 길이를 갖다가 그냥 L로 하겠습니다, 이때. 요거 기억나시죠, 이때. 아, 요거는 처짐이고, 예, 미안합니다. 자, 그래서, 세타이기 때문에, 세타는 뭐다, 이때, 예, 2 이하의에서, P의 L 제곱이 되어집니다, 예.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. 그럼 이때 이 각이나 뭐다, 이 각이나 뭐다, 요 수평 각이나 이렇게 같습니다. 왜냐면은, 자,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? 예. 라면, 절점들이죠. 절점에서의 뭐다, 이때, 힘을 받기 전, 변형 전의 각이나 뭐다, 변형 후 각이나 뭐다, 항상 90도입니다. 그러니까 요게 뭐다, 90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게 세타 B만 돌아간 것만보다 똑같이, 똑같은 각이 돌아가게 되겠죠. 그래야 요 90도가 뭐다, 변형 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다 뭐 나머지 데이터 대입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번 쓰게 된다면 우리가 예, 이아이에서 P의 기둥 높이 제곱에다가 뭐 저거 A다.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설명용이고 예, 그래서 바로 데이터 대입하는 거죠. 그래서 얘에다가 이제 이때 데이터는 뭐 이런 때할때 여기보다 킬로그램 센티미터로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여기다 바로 대입하고 그다음에 P가 또 15K니까 P 대신에 15를 대입하고 예. 대신에 L이죠. 요 L 대신에 뭐다 L 7m 되니까 뭐다 예. 센티미터로 하면 됐겠죠? 단위 통일해 가지고 그래서 700cm로 대입하고 그다음에 A는 뭐다 4m가 되는데 4m A 대신에 400 대 여기다 이때 이 자리에 700cm 치고 이 자리에 400cm 치고 하면 그러면 결과가 이제 이때 cm로 나오겠죠.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뭐 이걸 밀리 단위로 환산해 주면 되겠죠. 예. 그래서
예, 그래서 이 값을 구해봤더니 이 값이 뭐다? 예, 4번. 예, 7.35mm. 이때는 뭐 0.75, 0.735cm 나왔겠죠. 예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역시 뭐 물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접근하기가 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자 한번 이것도 뭐 충분하게 득점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